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또한발 앞서가는 예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수능 영어 절대 유형 3142라는 새로운, 원래 이제 있었던 교재 어, 수정 증보. 그러니까 좀 쉬운 문제는 빼고, 어, 현실적 난도에 맞추고, 그리고 어, 모의고사, 에 대한 거 그니까 전체 모의고사가 아니죠. 3일 사이가 가리키는 것은 수능 영어에 있어서 31번부터 42번까지 의 구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31번에서부터 34번까지 빈칸출론내문항 35번 무관한 문장 제거 그리고 36, 37 순서 38, 39 삽입 그리고 40번의 요양문완성 41, 42번 장문 독해죠 제목과 어휘 문제가 주어지는 자이 구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고 내가 이 책에서 12회분의 모의고사를 넣었던 얘기는 31번부터 42번까지를 한회로해서들어갔던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이제 나는 몇년 전부터 2024 3일 사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뭐이 그냥 사실적 이해된 거잖아요 자료 돋 표 뭐, 내용과 일치하는 거, 불일치하는 거, 이건 그냥 다 읽고, 또 정보 찾고, 대조해서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것들이고, 결국, 그러면 이제, 2024, 거기에 함의 추론이 21번에 포함되어져 있는, 자, 이러한, 이 대의파학 유형 쪽과, 자, 그리고 추론 문제로 가득한, 자, 3.1 사이 구간과, 그뭐 이제 여러분들, 짬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죠. 모의고사라는 걸 쳐왔으면 여러분들이 어디가 취약한지 공통적으로 다 똑같아요.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결국 3일 사이 구간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거를 대비해주기 위한 교재 발간돼서 강의해왔고, 했었고, 이제 이번에 수정, 정보하면서 모의고사가 10회였던 걸 12회로 늘리고, 자, 일부 쉬운 문항을 좀더 현실적 난도로, 높은 난도의 문항으로 교체하고 해서 책이 개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강의도 새로 해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새 강의가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더 일찍 강의를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뭐, 여러분들 또, 고3 현역들 같은 경우는 니신에 대한 부담도 휘몰아쳤을 테고, 어,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 이게, 6월 평가 모의고사를 그냥 딱 일주일 앞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나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해서 개강하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어떤 때 수강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건 대한민국 모든 수능 수험생들이 필수로 거쳐 가야 될 거죠. 설령 내 강의를 듣지 않다고 하더라도 책은 꼭 사서 풀도록 하세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고 퀄의 문제는 절대로 없습니다. 난 그것만큼은 자신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우리 그냥 멀리 가지 말고요 2023학년도 수능과 바로 가장 이 강의 이전에 가까이 있었던 3월 모의고사 한번 보죠 보면 알죠 다 보이죠 화면 오답률이 가장 많이 나왔었던 거 15개로 확장을 해서 본 거예요 왜 확정을 해봤냐면 뭐 2점 짜리도 있고 3점 짜리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등급이 확확 갈리는 거지. 자, 보면 표시해 놨죠. 지금 이렇게 내가 오렌지색으로 표시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다섯 개 중에 열 개가 바로 3 1, 4의 구간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4번 빈칸, 37번 순서. 31번 빈칸, 33번 빈칸, 38번 삽입. 41번 이건 장문 독해에서의 제목. 그렇 39번 삽입. 42번 장문 독해에서의 어휘 문제네요. 36번 순서, 32번 빈칸. 이거 다 순서 삽입. 뭐다 어, 이거잖아. 그렇죠? 빈칸. 그럼 3월은 어땠을까요? 보세요. 자총 15개의 가장 고난도 문항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약속한 듯이 이렇게 3일 사이 구간에서 이렇게 가장 높은 오답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것들은 보면 29번 어법성 판단이죠? 그렇지? 30번 어휘 23번이 주제죠? 21번이 함의 추론이 되는 거고 24번이 제목이 되는 거고 그2 0 2 4구간도안많진않네 그렇지? 어. 근데 똑같이 마찬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 근데 무엇보다도 어쨌든 3점 문양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것은 3142 구간님이 분명하다는 거. 근데 이게 그냥 2 0 2 3 수능하고 3월 전공이랑 학력 평가지만 뭐 최근에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3142 구간에 대한 집중적인 해결이 되어 돼요. 그런데 뭐, 빈칸 추론만, 뭐, 순서 삽입만, 뭐, 이것만 해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아예 3일 사이 구간을 통째로 연습해야 돼. 내 말에 동의하죠? 통째로 연습해야 돼. 유형별로 지금 분리해서 해야 될 그, 게 아니라는 건 이맘쯤이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3점 문항을 놓친다? 1등급을 놓치는 거고요. 그럼 뭐, 1등급만 대한민국에서는 의미 있는 수능 영어의 점, 등급입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 1등급을 안 받아도 될 수도 있겠지만 1등급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고 수시를 하든 정시를 하든 1등을 목표로 해야 2등급도 나오는 거고 만점을 목표로 해야 1등급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겠니? 그리고 이런 거를 내가 굳이 슬로건으로 내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네가, 당신이 뼈저리게 뼈속까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어. 그러니까 제대로 점수를 받고, 여러분들이 등급을 올리기 위해선, 당연히 잘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받고 말하자면, 가장 체감난도로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이 결국 빈칸 순서 삽입이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연습해야 되고, 내가 얘기를 했지만, 초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나눠서 하더라도, 이, 지금 이제, 중반을 지나서 후반기로 들어가는 시점에 있어서, 당연히 3일4 2권을 통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고남도 3점 문항을 잡고 레벨이 다른 1등급으로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 왜 레벨이 달라야 합니까? 왜 자칫하면, 가령 생각해봐. 91점이면 그건 자칫하면 2등급으로 강등될 수 있는 거고, 어? 2등급은 최소 꼭 맞아야 되는데 내가 81점이야. 그러면 하나만 더 틀려도 3등급으로 휙 떨어지는 게 바로 이러한 절대평가 등급제에 있어서의 함정이잖아. 살짝 발만 헛디디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야. 그거 하나 더 틀려갖고 등급 갈리고 등급 갈리는 바람에 원하는 목표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거를 방지하려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건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잔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그만 좀 하세요. 아니까 닥치고 하겠습니다. <laughs>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이 책의 앞부분에는 내가 평소에 그 그러니까 앞에 강의에서도 <laughs> 뭐 수능 독해비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강의들에서 또 지금까지 수능 해설 강의나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했을 때 해왔었던 문제에 대한 해법 어떻게 대응하고 접근할 것인지 결코 요령이나 꼼수가 아니라 가장 수능적 사고의 풀이 방법 앞에 정리해 줬습니다. 그 부분은 수업에 다루지 않을 거야. 그분 부 여러분들이 어내 강의를 지금까지 들어봤건 아니건 간에 혼자 공부하면 돼요. 몇, 몇 페이지 안 돼요. 뭐많을 이유도 없잖아. 그리고 당장 내가 모의고사 12회분을 들어가도록 할 텐데. 자, 일단 <laughs> 실전처럼 문제 풀기를 해야 돼. 근데 플러스 변형 문제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자, 여러분들 앞에 <laughs> 그 2023과 3월 모의고사 틀린 걸 봐서 알겠지만 오답 유형 총 15개 중에 10개에서 11개가 이, 이 3.14의 구간에 속하고 나머지 뭐 업법성판 이건 뭐 전문적으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는뭐 수능 어법 끝으로 끝나는 거고요. 나머지 보면 2024 구간에 대한 게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 그래서 이 3.14의 구간을 하면서 2024까지 함께 잡아버리겠다는 거야. 물론 2024도 별도의 책이 어, 중복되지 않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래서 변형 문제는 뭐냐면, 어, 책을 그냥 딱 여러분들이 펼쳐보면 알겠지만, 3일 사이니까 당연히 빈칸 추론, 제거, 순서, 삽입, 요양 문완성 장문 독해 이렇게 나가는 유형에 있어서, 뭐 장문 독해에서 이 제목 문제가 있으니까 빼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죄다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를 묻는 거를 별도로 밑에다가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런 플러스 변형 문제까지 꼼꼼하게 풀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알겠죠? 어, 지속적으로, 특히 주제하고 제목에서 3점 문항에서 오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어, 그거까지 연습하는 거야. 수능에 딱 정확한 난도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전처럼 문제 풀기 하는데, 당연히 문제 풀고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그럼 문제 푸는데 3일 사이 고는 어느 정도 시간을 쓸수 있을까요? 자, 사실 실전적 상황에서는 20분 이상 쓰기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딱 정해줄게. 25분 내에 해결하도록 하세요. 근데 25분도 좀 빠듯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25분이야? 20분 내에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그렇잖아. 우리가 70분 중에서 20분은 듣기, 말하기 문제 해결하는데 써야 되고, 나머지 50분 동안 해결하는데, 결국 3일 사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문항수로서는 12개의 문항이지만,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구간이잖아. 자, 그래서 이제 해설 강의로 빈 칸, 빈틈을 채우기를 해야 되는데, 4문항씩 <laughs> 네 3강의로 갑니다. 한회가총 그러니까 12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31번부터 34번까지. 그러니까 이거 딱 정해져 있어. 분량이. 그러니까 빈칸 추론 4문항 네 한강 그리고 무관한 문장, 순서 2문항, 삽입 1문항 4문항 네 2강. 그리고 세 번째 강에서 삽입 한 문항, 요양문 한성 하나, 그리고 장문독회 41, 42.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서 결국 한 회, 31번부터 42번까지 한 회가 50분 4강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3일4이 구원의 문항수가 12문항이니까 한 강의 평균적 평균이 아니라 이건 딱 정해졌어요. 4문항씩 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봐야 될게 사실 봐봐. 빈칸 추론 4문항, 그리고 물론 이제 무관한 문장 고리가 들어갔지만 순서 두 문항에 삽입 하나. 자 이건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삽입 하나에다가 요양문 한성, 장문 독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시간이 좀덜 걸리겠지. 그래서 내가 평균적으로 한 강의 기준을 50분을 잡고 12회를 한 회당 4강씩 진행하니까 총아 3강씩 진행하니까 총몇 강이 필요해요? 36강 완성입니다. 그리고 50분 36강이야. 분량이 좀 많을 것 같지만 유형이 유형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50분 36강으로 진행을 해. 그런데 3 1번부터 34번까지 그리고 35번부터 38번까지 할 때는 50분이 되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 39번부터 42번까지는 어, 유형적인 난도가 비교적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대개 이제 세 강을 진행할 때 처음 두 강은 55분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의는 그래도 좀 약간 어, 50분 이하의 시간으로도 끝날 수가 있는 그러나 결국 평균을 내보면 다 50분이 제 이제 쭉 넘어가는 이런 식이 될 거야 그래서 한 해치를 마무리합니다 총 36강이 소요되는데 너무 분량이 많은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요 3일 사에 포기할래? 그럼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최소화로 진행을 하려고 예를 쓰고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좀뭐 부가학습 자료는 항상 만들어내요. 정식 출간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정식 출간하는 교재고 전국의 어마어마한 뭐 학교나 학원들 공부방에서 다 교재로 채택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edubook.com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필 리스트하고 어필 어휘 테스트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딱한 번만 클릭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다운받아 놓고 프린트아웃해 놓고 여러분들이 셀프 테스트용으로 활용을 꼭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레벨이 다른 1등까지 함께 진행할 거고 어, 그리고 이때에 비해서 좀 달라, 달라졌죠? 어, 엄청난 어,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절대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를 해서 상당히 많은 감량을 좀 해서 좀 달라 보일 겁니다 이때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그거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강의가 진행되면서도 계속해서 좀 뭔가 홀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질 텐데 뭐 병에 걸렸나 <laughs> 아니요 무척 건강합니다 무척 건강한데 어 코로나 동안 확진 사람이 돼버리고 또 내가 사실은 2022년 1월에 내가 사고를 당해서 뭐 갈비뼈가 한 다섯 대 정도가 부러지는 그런 좀 일이 있어갖고 운동을 못해갖고 상당히 이전 강의까지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음, 빼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는 데도 좀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것도 나의 의지니까 자 여러분들 수능 성공하는 그날까지 자 내가 독한 마음먹고 다이어트하는 그런 의지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양질의 컨텐츠와 어, 가장 최상의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어, 강의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김기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